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144페이지의 필수 규범 문제에서 1번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1번입니다.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채권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앞뒤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물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죠. 아파트, 그 물건이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다만,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아파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먼저 1번이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물권법의 특질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이죠. 자,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민법은 독일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따라서 독일의 영향을 대단히 강하게 받고 있고요. 우리의 전통과 관습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물권법은 우리의 고유한 관습과 전통에 입각하고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것도 지문이 의미가 없네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4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도 존재할 수 있고, 관습법상 물권도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먼저 1번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관습법상 물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첫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번째,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죠. 이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온천권 3번 뭐 이런 거는 관습법상 물권 아니고요. 특히 4번처럼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다음 중 민법 제185조의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물권 법정주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종류 강제죠. 그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가 되기 때문에 물권법이나 관습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관습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설명에 제가 현재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적용해 놨고, 요거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 온천권 없고요. 2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고요. 3번,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예요. 따라서 남의 땅 이외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겠지만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의 양수인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양수인이 물권은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제3자가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된다 하시면은 X가 됩니다. 8번입니다. 판례 유효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시기죠.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의한 물권 취득식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법인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출연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재단법인이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이기 때문에 5번.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가 답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일단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취득시효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자, 첫째.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행 판결로 물권이 변동될 때도 등기해야 되고요. 세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이세 가지예요.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자, 기억, 니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디귿, 경매, 법률행위 아니죠? 릴번,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미음번, 건물의 신축,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 답은 뭐죠? 4번이고. 비법, 매매를 원인,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자, 언제 등기해야 됩니까? 계약,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이행 판결로 물권이 변동될 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우리가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다만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왜요? 불법 말소니까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더라도 권리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자, 나머지는 X예요. 자, 2번 보시면 자, 등기를 하고 있으면 추정을 받고 추정력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추정력이.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고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일단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된 경우, 그 다음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4번 보시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신축자, 소유자가 있었죠. 이때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고요. 그 청구권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가 등기할 수 있다면 가등기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을 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 등기가 가능하다면 무엇도 가능하죠?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13번 문제입니다. 건물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억.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죠. 그래도 유효해요. 왜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니은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하니까 티귿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1번은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고 당연히 뭐할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죠. 14번입니다. 명인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명인 방법이 뭐냐? 3번처럼 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명인 방법을 하게 되면 5번처럼 지상물만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1번 관습법상 공시 방법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잖아요. 근데 명인 방법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도담보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요. 자, 물권 중에서 소멸시 걸린 물권은 용익물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그다음에 점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으므로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다만 이 저당권에 만약에 질권이 설정돼 있다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더라도 혼동으로 소멸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도로 소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이고 2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인 상태에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저당권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적중 심화 문제 풀어보죠. 사례 문제입니다. 자, 152페이지 1번이죠. 다음 중 갑이 을 또는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죠. 자, 일단 4번이 답이죠, 그죠? 자, 보시면
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을에게 매매 목적물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행을 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고요. 법정 추인이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인도한 다음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면 취소가 무효인 거고 취소가 안된 것이니까 소유권을 이유로 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이죠.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 문제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거든요. 따라서 이 5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3을 보시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그러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죠. 등기가 무효니까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고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누구의 합의는 필수적이냐면 최초 양도인의 합의 동의는 필수적인 거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 최초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매매로 인하여 갑소의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됐어요. 그러면 갑이 최초 양도인이고 갑의 동의는 필수인 거죠. 근데 을이 갑에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췄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통지했었을 뿐이지 갑이 뭐 했다는 말은 없어요. 동의했다는 말은 없네요. 따라서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4번 보세요.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하는 건물을 매수한 을이죠. 그러면 갑은 겨우 기초공사만 했으니까 갑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을은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럼 을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을은 등기 없이 이 건물에 관한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어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니까. 다시 병에게 매도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완료했어요. 병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타당한 것은 1번,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 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은 선악이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요게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죠. 자, 1번 보시면,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유권이 없는 거죠.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 의사로 병원 공인하게 25년간 점유했어요. 취득시효는 완성됐죠?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 갑에게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3번. 건물을 신축 전 등기 없이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4번. 매매, 법률행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물론, 매매 대금을 다 줬는지 덜 줬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네요. 자, 6번이죠. 갑이 산화가에 그의 X부동산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갑이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죠. 사망을 해서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겠죠. 물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이미 뭐가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뭘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한 거죠. 현재 소유자는 누군 거죠? 을인 거죠. 따라서 1번. 갑이 여전히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을은 상속 원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뭐, 4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7번입니다. X 토지가 하나 2004년 3월 10일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05년 6월 20일 매매 기하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2006년 9월 11일 증여 기하의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격려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요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 정도는 옆에다 좀 메모하시고 푸는 게 좋아요.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됐다. 이 정도는 메모하셔야 문제 풀때 편하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질 않고요. 또 가등기에 따라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설령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요. 5번. 만일 X 토지가 하나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맞춰져서 이 정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가등기 상태에서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의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일단 1번 X입니다. 만약 을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둘뿐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가등기 상태에서는 병의 등기가 무효로 하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때그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림으로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판례인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우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려면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므로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입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 토지 매매 계약으로 유효한 것은 있죠. 자, 1번. 반사배적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 가능하고도 유효하고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도 유효하니까 유효한 것은 2번이죠. 3번.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계약서에다가 실제로는 B를 매매할 의도였으니까 B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4번. 국유재산법이죠.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고, 5번. 통종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겠네요. 답은 2번. 5번 볼까요? 조합의 조합장이 을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A 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은, 이게 결국, 통종의 표시는 대리권 남용이고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네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아무튼, 유효한 것은 2번이죠. 10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 등기는 갑과 병 사이 이루어졌다. 다음 이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중간 생략 등기고 유효합니다. 이유는 3번.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니까. 따라 답은 뭐죠? 4번. 단속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고 유효합니다. 11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4번이죠. 안 읽어봐야 되겠죠. 전원에 합의가 있다면 병원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아직 매매 대금을 못 받았다면 당연히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죠. 12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부동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5번을 보시면, 을이 갑을 상속하면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X. 왜냐하면 소멸되어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에 있으면 혼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12번 문제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의 상속 문제까지 결합이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채권법 총론 자체가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확고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혼동을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을 보시면 갑토제의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 그래서 만약에 A가 소유권을 중복해서 취득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A의 1번 저당권 소멸되지 않겠죠. 근데 B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기 때문에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B의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죠? 소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B가 갑토재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인데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저당권 소멸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이게 지금 좌측의 12번 문제하고 충돌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이 왜 옳지 않은 것이 되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지금 저당권이 있다는 말은 그 저당권 위에 담보되는 채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도 뭐가 되는 거죠?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채무가 뭐가 되겠습니까? 상속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그럼 저는 채권이 혼동으로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되는 거죠. 채무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것에 의하여 담보되는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후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저당권 혼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은 소유권만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있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지 않는다까지만 기억하시고 요 14번, 4번 질문에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2페이지의 필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